원래는 하나의 나라였는데 현재는 나누어져서 핵으로 서로를 겨냥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네, 바로 인도와 파키스탄이죠. 오늘 두 나라가 왜 쪼개졌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영국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딱 10분 만에 핵심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 작가의 지식연구소 출발합니다.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들이 소속되어 있는 반도 지역을 인도 아대륙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아는 버금아자인데요. 대륙은 아니지만 대륙에 버금갈 만큼 굉장히 크다라는 의미입니다. 인도 아대륙은 히말라야 산맥을 경계로 지리적으로 굉장히 극명하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인도 아대륙에 속해 있는 나라들끼리는 문화적인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은연 중에 한 민족이라는 희미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죠. 반면 히말라야 산맥 너머로는 예를 들어서 티베트 같은 경우 문화적으로 서로 공통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도 아대륙은 긴 세월 동안 여러 제국이 거쳐갔는데요. 한 번도 통일된 제국을 이뤄본 적은 없습니다. 그나마 통일에 가장 가까운 위용을 자랑했던 것은 1526년부터 1857년까지 이 인도 아대륙을 다스렸던 무굴 제국이었어요. 무굴 제국은 이슬람 제국이었는데요. 이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다른 종교들에 비해서 역사가 좀 짧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의 토착민들은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죠. 그래서 이 무굴 제국은요, 10%의 무슬림이 나머지 90%의 힌두교를 통치하는 형식으로 구조가 짜여져 있었습니다. 소수가 다수를 지배해야 되는 구조이다 보니까 굉장히 강압적이고 굉장히 억압적인 그런 방식으로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국으로 인해서 이 모든 지배구조들이 완전히 뒤집히게 됩니다. 영국은 1757년 플라시 전투에서 프랑스와 인도 제후의 연합군을 꺾으면서 벵골 지역에 처음으로 발을 들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1850년 경에는 인도 아대륙을 사실상 완전히 평정했죠. 그런데 영국은 정부가 아니라 동인도 회사라는 주식회사를 통해서 인도 아대륙을 통치했습니다. 회사이다 보니까 비용이라는 문제들이 굉장히 민감했고요. 그래서 현지 영국인들보다는 이 용병들, 인도의 용병들을 많이 고용을 했습니다. 그 용병들을 세포이라고 불렀죠. 자, 그런데 싸게 잘 부려먹으려고 세포이를 고용을 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처우적으로나 백인들에 비해서 훨씬 더 불합리한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포이들의 불만이 조금씩 쌓여가기 시작했죠. 결국 세포이들의 분노가 폭발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의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신형 엔필드 머스킷 소총을 도입했는데요. 이 총을 장전하기 위해서는 총탄의 종이 부분을 입으로 물고 뜯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영국인들이 이 탄약 종이에 소와 돼지의 기름을 발라놓았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기 시작하죠. 힌두교도들은 소를 신성시했기 때문에 먹지 않았고요. 이슬람교도들은 돼지를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포이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힌두교나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부대는 발칵 뒤집혀졌고 세포이들이 무력 항쟁을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세포이 항쟁이죠. 세포이들은 순식간에 델리를 점령하고 무굴 제국의 부활을 선언합니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대규모 군대를 파견해서 무력으로 세포이 군을 순식간에 제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무굴 황제를 체포하죠. 세포이 항쟁은 결론적으로 이 무굴 제국을 완전히 영원히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후 조사 결과 이 탄약 종이에서는 소기름은 발견되었는데 돼지기름은 없었다는 게 밝혀졌죠. 을 진압한 영국은 동인도 회사를 해체하고 직접 통치 체제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무굴 제국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을 인도의 황제 자리에 즉위시키게 되죠. 영국령 식민지 인도 제국이 수립된 겁니다. 이는 역사상 최초로 인도 아대륙을 통일한 것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일이죠. 영국은 기존의 강압적인 통치 방식에서 벗어나서 각종 행정 업무에 인도인을 기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도인들을 개화시키겠다는 목적으로 문명화 작업에 돌입하죠. 그런데 이 정책은 영국의 기대와는 달리 역효과를 낳게 됩니다. 19세기 후반부터 이 인도에도 지식인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식민 지배의 불합리성을 주장하기 시작하죠. 급기야 반영 감정이 극에 달해서 독립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영국은 이를 달래려고 인도인들을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인도 국민회의라는 정당을 창당시키죠.
그런데 이 역시 영국의 굉장히 안일한 판단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 인도 국민회의에는 엘리트들이 더 많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이제는 대놓고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영국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겠죠. 영국은 인도인들의 단합을 분열시키려고 1905년 벵골 분할령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 벵골은 대표적으로 인구가 되게 많은 도시예요. 현재도 전 세계적으로 인구 밀집도가 가장 높은 도시 중에 하나인데요. 영국은 이슬람교가 많은 동쪽과 힌두교가 많은 서쪽을 행정구역으로 완전히 나눠서 동벵골과 서벵골로 나누게 됩니다. 벵갈 분할을 통해서 분리통치의 효과에 확신을 가지게 된 영국 정부는 곧이어서 무슬림들만 따로 독립된 선거구를 두는 분리선거구제를 도입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해인 1906년, 무슬림만의 정당인 전인도 무슬림연맹이 창당되죠. 자, 여기서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갈등의 씨앗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는 생각해보면 어쩔 수 없는 수순이기도 해요. 힌두교는 원래부터 피지배 계층이었죠. 그래서 무굴 제국 시절에 자신들을 지배했던 이슬람교의 자리를 영국이 차지하더라도 본인들의 처우만 개선이 된다면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슬람교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본인들이 지배계층에서 피지배계층으로 내려왔다는 그 압박감에다가 본인들이 더 소수라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영국은 전쟁에 참여하면 인도를 독립시켜주겠다고 약속을 하게 되죠. 이에 힌두교와 이슬람이 이례적으로 손을 맞잡고 무려 100만 명을 참전시켰다고 해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자 영국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죠. 이때부터 영국의 국부라고 불리는 마하트마 간디가 민족주의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자, 1919년 영국 정부는 인도인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서 일부 관직을 인도인에게 이양합니다. 그리고 의회에 인도인들의 참여를 더 늘리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결정은 무슬림들에게는 더 많은 압박이 됐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은 소수기 때문에 결국은 의회 민주제에서는 본인들이 계속해서 약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후 무슬림들은 간디가 전개하는 거국적인 민족주의 운동에 일절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1930년 12월, 전인도 무슬림연맹은 무슬림들만이 사는 독립국가를 세워야 된다는 급진적인 주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1934년에 파키스탄이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언급합니다. 당시의 이름은 파크스탄이었습니다. 힌두교와 이슬람교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요, 1935년에 영국이 발표한 신인도 통치법입니다. 이 법에 따라서 1937년에 인도 전역에서 지방선거가 치러졌는데요. 당시 무슬림 연맹은 무함마드 알리 진나가 이끌고 있었고, 인도 국민회의는 인도의 초대 총리가 되는 네루가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에서 인도 국민회의가 완승을 거두게 되죠. 그런데 네루는 간디와 달리 굉장히 세속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무슬림 연맹과의 어떤 타협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이두 나라가 분리된 원인을 제공했다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죠. 이후 무슬림 연맹은 독립 선언문인 라호르 선언을 발표하면서 독립의 의지를 대놓고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파키스탄의 독립이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의 영향이 커요. 영국의 수상이었던 처칠이 인도에게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부탁합니다. 그런데 간디는 1차 세계대전 당시에 한번 당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거절하죠. 오히려 인도에서 영국의 철수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무슬림은 완전히 입장이 달랐어요. 독립에 대한 영국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참전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영국 역시 노골적으로 무슬림 연맹을 지원하기 시작하죠. 무슬림 연맹의 정치적인 위상은 나날이 높아졌고, 결국은 인도 국민회의와도 대등한 정치적인 위상을 가지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6년, 영국은 인도 아대륙의 분리 독립에 대한 협의 절차에 돌입하게 되죠. 그런데 인도 국민회의와 무슬림 연맹은 합의에 실패하게 되고요. 이는 6,000명이 사륙되고 부상자 수만 1만 명이 넘는 대규모 폭력 사태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후 서로 간의 사륙이 몇 개월 동안 계속되면서 인도 전역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되죠.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영국은 1947년 6월 3일 본인들이 더 이상 영국과 파키스탄을 지배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일방적으로 분리 독립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준비할 절차도 없이 바로 인도에서 철수를 해버려요. 이 제정안에 따라서 1947년 8월 14일에 파키스탄 자치령이 세워졌고, 바로 다음 날 인도 자치령이 세워지게 됩니다.
분리독립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기대와는 달리 이는 갈등의 씨앗이 되죠. 영국이 너무 다급하게 독립을 시키고 철수하는 바람에 이 국경 문제를 제대로 정의를 해주지 않은 거예요. 이후 두 나라는 세 차례나 전쟁을 벌였고, 특히 카슈미르 지역을 놓고는 아직까지도 치열한 전투와 접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인도와 파키스탄이 왜 핵을 가지고 서로 대립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